한 유명 유튜버가 로또 당첨금을 도둑맞은 사연이 전해진 것과 관련해 범인의 정체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구독자 416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허팝은 앞서 지난 3일 로또 1000만 원치를 구매한 뒤 당첨 결과를 공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9일 발표된 1084회 로또 추첨 결과 5,000원짜리 5등 222장, 5만원짜리 4등 13장이 당첨됐는데요. 유튜버는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복권 판매점을 방문했으나 이미 누군가 돈으로 바꿔간 로또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유튜버가 로또 복권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한 판매점에서 당첨금 5,000원이 수령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당시 매장 측은 QR코드 대신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따로 있었는데요. 19일 조선일보는 로또 복권 운영사 동행복권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허팝과 전화한 판매점 측의 해명은 모두 거짓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허팝 영상이 올라온 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화성시 소재 복권 판매점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판매인이 고의로 유튜브 영상에 노출된 당첨 티켓 번호를 입력해 당첨금을 지급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의 복권 당첨 확인 영상에서 해당 검증 번호가 그대로 노출됐고 판매인이 이를 악용해 미리 당첨금을 받아간 것이었는데요. 동행 복권 측은 해당 판매점의 행위는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수사기관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